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원래 기분 좋은 날 월요일입니다. 어제의 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에서 사는 백성답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셀 목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셀 목자님들을 한자리에 다시 볼 날을 생각하니 저도 많이 설레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셀 모임을 통해 교회와 계속해서 연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인데요. 4절 가사에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시자가 이 가사를 썼을 때 체험적인 신앙으로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데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우리가 지난 주말에 생각해 봤듯이 마치 겨자씨와 같고 또는 누룩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더 지대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그 초대 와서 그 잔치상에 음식을 먹는 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준비된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체험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면서 가지 못하겠노라, 못 가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서 저는 자들, 참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그들을 초대해라. 여전히 자리가 더 남습니다. 그랬더니 뭐 산 개울가로 가서 초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그 잔치상을 받고
그 잔치 음식을 먹는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오지를 않을까요? 요즘엔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너무 잘 드시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잔치 초대에 일부러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 끼가 아쉬웠던 이 당시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가서 모처럼 좋은 음식 먹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 여러 가지의 변명을 대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못 먹는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음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밝음과 기쁨과 잔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인데 여러 가지 자기의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하죠. 먹는 게 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방 방송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또 예쁘게 꾸며서 또 여러 손님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것,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 먹는 것, 그게 진짜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할 때 정확하게 그거와 같다. 즉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뛰어들게 하시고 이것을 인조해하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면은 코에 걸린 것 같이 마치 목덜미가 잡힌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제부터는 고행이 시작됐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면서 너 고생 좀 해보라 하려고 여러분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잔치 참여입니다.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야 나에게 잔치집에 떡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 잔치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마치 수갑을 채우고 끌려가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동참하는 복을 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이 일에 참 이 핑계 저 핑계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에 그 잔치상에 참여하지 않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사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초대에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천국의 희열로 넘치는 삶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